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포스코 푸처엔 네. 26만 7천 원에 30%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네, 포스코 퓨처엠을 2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20만 9천 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장에서 7% 넘는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30% 비중이거든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26만 7천 원인데 지금 20만 원이 약간 꿰지려고 하는데 약간 불안하고 좀 답답하시죠? 여보세요? 예. 약간 지금 26만 원인데 20만 원 깨져서 약간 불안하시죠? 아, 예. 듣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보시면은 70만 원짜리가 지금 장이 안 줘서 2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하락을 했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다중바닥을 사실 찍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패닉이다. 그러니까 저점이 이제 없어지는 지지선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고점을 뚜렷해서 영원히 상승한 거 논리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가격적인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또 다른 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고점과 고점의 연결한 추세선과 동등하게 하면은 지금 가격에 살짝 미치네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가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약간 들어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물타기는 하지는 이제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길쪽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 하지라도 길쪽 왼쪽에서 다시 그려보면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또 다중바닥을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뭐 10월이나 연말에 이렇게 트럼프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안 취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면은 또 주도주다 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어떤 플랜들을 좀 세워줄 수도 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깨지 않으면서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데 반등이 되더라도 21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까지 되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마디 매매, 박스권 매매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에 24만 원에 반등 시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